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마감이 되고, 뭐, 간밤에 있었던 내용들,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내용 정리해서, 미리 투자 전략을 또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 잠깐 한번 같이 보면, 다행히도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오면서. 나스닥과 다우 증시 모두 상승 마감을 하는 부분들이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좀볼수 있는 것은 엔비디아가 약3.7% 정도 강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3.1% 반등세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이제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애플이 0.9% 하락을 했고, 마찬가지로 메타는 3.8%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낙폭에 대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일단 투매는 조금 진정되는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지수를 보더라도 메타가 어제 다시 한번더 강하게 좀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왔고, 지금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전체적인 지수를 보면 다우 증시가 0.7%, 나스닥이 1%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우리의 기대치만큼 강하게 움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사실 딱히 큰 이벤트를 지내고 왔기 때문에 스케줄상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가 이번 주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다만 이제 TSMC가 7월달 매출 발표가 있는데, 그 부분이 9일인가 아마 11일날 발표가 될 건데요. 그게 시장에 영향을 일부 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AI발 하락이 현재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하락세를 불러왔기 때문에 거품이다 아니다가 결국에는 매출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자는 그런 심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어제 미국은 좀 중요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와 트럼프 이제 부통령도 러닝 파트너가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JD 벤스, 오하이오 주 상원의원을 결정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미네소타 주지사를 팀 와일즈라는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나오는 것처럼 조시 샤피로가 될 가능성이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현지 언론에서도 깜짝 발탁이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미네소타 지역이 원래부터도 민주당이 좀 강세를 보이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에 대한 주지사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항상 2010년도 이후로는 민주당이 항상 강세를 보여왔던 지역이었고, 마찬가지 연방 상원의원을 보더라도 2000년도 이후로는 항상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던 지역. 그리고 지금 2008년도 이후로도 이렇게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던 지역이 확인됩니다. 그만큼 이제 이 미네소타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보면 이제 팀 월즈라는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약간 진보 색깔이 대단히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를 바꾸겠다, 젊은 층의 표를 극대화시키는 전략, 그리고 또 백인이다 보니까 흑과 백, 융합의 미국을 조금 얘기한다라고 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트럼프나 제디 벤스는 좀더 극단적인 정책 추구를 한다면, 우리는 모든 걸 어우를 수 있는 통합의 미국을 만들어내겠다,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하다고 보고, 그리고 진보 색깔이 대단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지금 이 팀월드라는 사람이 이런 노동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진보 색깔을 좀 많이 입히기 위해서 민주당이 노력을 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내에 보면
뭐 IRA라든지 또는 이제 전기차 관련된 이슈 자체는 민주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뭐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서 뭐 갑작스럽게 정책적인 변경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하이오도 그렇고 현재 팀홀스가 속해 있는 미네소타도 이런 IRA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러스트벨트 지역에 대한 표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지금 선정을 한 작업이니까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에서 전일 좀 특징적인 부분이 몇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전일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일 이제 외국인들이 전일도 매도 폭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면서 이거를 가짜 바닥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다만 이제 현재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나타났다고 해서 이게 가짜 바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이 과거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도 바닥을 형성했던 것이 외국인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항상 이제 바닥에서 외국인들이 증시를 다져주고 올리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외국인이 바닥을 잡고 외국인이 매도하면 빠진다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에 대한 자금이 일부 유입된 것은 저는 사실이라 보거든요.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들어간다는 부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식은 흐르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바닥을 누가 다지느냐는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오늘 어제 이제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반등을 했다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더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유입되면서 큰 틀은 좀 잡아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AI에 대한 우려감, AI에 대한 거품론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 특정 섹터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틀에서는 매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현재 종목별 또는 업종별로 나눈다면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크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것 같고, 업종별 투자, 그러니까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들로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 보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더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에도 나타났지만 국내 증시에서도 240선과 480선, 여기에 대한 의미를 좀 부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240선은 1년간의 평균 주가고, 480선은 2년간의 평균 주가입니다. 결국에는 1년 동안에 대한 평균 주가에 하락했던 종목군들이 전일 강하게 반등세를 보였고, 2년간의 평균 주가보다 밑에 있던 종목군들이 또 강하게 반등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는데, 이 말인즉슨 결국 지금 현재 시장은 낙폭과대가 부각되었다라는 부분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시장이 낙폭과대가 움직일 때는 개별 테마 이슈가 또 확산될 수 있거든요. 전일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좀더 확산되면서 관련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마찬가지로 중동에 대한 불확실성도 확대가 되다 보니까 해운주들이 장후반까지도 강한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조금 우리가 공략해 볼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찾아본다면, 전일에 이어서는 테마, 단기 테마들이 조금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우선 이제 시즌이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부분에서 뭐, 현재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마시스라든지, 이런 종목이 좀더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수젠텍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군은 이제 테마성이 조금 강한 종목이라고 본다면, 이제 시즌 같은 기업들은 과거에 진단키트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 가장 많이 올랐던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 정말 코로나가 조금 확산돼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양상들이 불안감이 좀더 확대된다면 이 시젠 기업이 다시 한번 더 바닥을 좀 다지고 강한 반등세를 좀 보이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한번 해봤고 그리고 이제 해운 관련주 흥하해운 뭐이 종목을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흥하이온, 뭐 대한해운, HMM, 해운 운임비가 상승할 때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흥하이온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도 조금 더 강한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는 흐름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는 중동 불확실성에 대해서 반영이 좀더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중동 지역이 이제 홍해를 거쳐서 이제 수에즈 운하로 넘어가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운임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시장은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심리상 쉽게 수급이 빠지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자, 파마 리서치는 현재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수혜가 나올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은 의료기기 다하기 화장품이죠. 그래서 신규 사업을 추진했던 화장품에 대한 부분에서도 매출이 다시 한번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실적적인 성과를 우리가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최근에는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면서 기관 수급이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좀더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파마 리서치의 현재 구간도 충분히 신고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더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최근에 시장이 크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상위 종목이라 보고 다시 한번더 신고가까지의 움직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